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사실 명령, 신호 이런 것보다 대처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개를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이거죠. 보호자가 걸을 때 같이 걷고요. 보호자가 서면 앉고요. 보호자가 앉으면 앉거나 엎드리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려견이 도시 생활에서 굉장히 칭찬받고 그 친구들하고 여러 곳에 같이 갈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말을 줄이면 돼요. 앉아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화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곧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시고 딱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맛있는 거 가지고 있어 라고 하고 손에 들지 마시고요. 먹이주머니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다 갖고 계시고 만약에 내가 생각한 거를 이 친구가 맞추면 잘했다고 간식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건 보호자님들의 인내심. 그거 하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이거 어떻게 교육하냐면요. 간단해요. 집에서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무언가에 내 반려견 줄을 매세요. 당연히 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이 친구 옆에서 강아지가 여기 있으면 옆에 이제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 있죠? 장난감. 이거를 강아지가 여기 있어요. 툭 던져요. 그러면 한뭐 3m 정도 떨어져서 던져지겠다? 그때 기다려. 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다려. 이거 안 돼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과 동시에 행동을 하는데요. 반려견 훈련을 잘 하시는 보호자의 행동을 지켜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말을 하는 신호와 행동하는 것이 한 템포씩 끊어져 있어요. 기다려. 해서 내가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무언가를 가고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가 기다려요. 집어요. 그리고 다시 가요. 근데 이제 교육이 잘안돼 있는 친구들은 난리 나겠죠? 막 점프하고요. 또 와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앉았다.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말안 했을 때 앉을까요?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셔요. 앉으면 오케이 하고 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몇번 반복을 하고 거리를 멀리 하고 언제는 쇼파에다 묶어놨는데 언제는 부엌 상다리에다가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집에서 연습을 하고 조금 더 내가 자주 산책했던 곳에서 이런 연습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친구가 보호자를 기다리는 것을 연습할 수 있어요. 기다려라는 말은 앉아서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기다려가 아니라 네가 편한 자세로 기다려예요. 그래서 앉아 기다려라고 명령하고 엎드려 기다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기다려 라고 하고 멀어졌다가 오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반려견에게 효과적일 거예요. 자, 이거 연습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불가피하게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꼭 접촉해야 될 때는 접촉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런 내 반려견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접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 특히나 혹시 펫 박람회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반려견하고요. 행복하셨어요? 좋았어요? 만약에 좋았다면 어쩌면은 그런 곳에 자주 가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유모차나 이런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려견들은 그런 곳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해요. 기본적으로 반려견들을 기르시고 이 친구들하고 문화생활을 같이 하고 싶다면은 알아야 될게 있어요. 내 반려견이 그곳에 가는 걸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걔들은 사람 많고 복작복작하고 누가 나를 툭툭 만지고 나를 밀치는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반려견하고 같이 가야 행복한 건줄알 때가 있어요. 이거 착각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낯선 강아지들이 많고 그곳에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지켜보지 않으며 휴대폰만 하거나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있다면 그곳에 제 반려견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왜냐면 그곳은 곧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분명 내 반려견을 보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만약에 통솔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달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가는 건 정의롭지 않은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난 반려견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디든 데리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기도 해요. 어디든 데리고 다니다가요. 제가 예전에 어떤 거를 봤는데요. 술집이었어요. 자기의 반려견을 이제 데리고 다녔죠. 그 주인 대신에 뭐 일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그 취객이 그 친구를 만졌고 그 분은 물리셨던 것 같아요.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저는 두 분 다 제 관점에선 위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취객이 있는 곳에 내 반려견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거는 내 반려견과 꿈꾸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반려견이 정말 이 사회 활동을 좋아하나? 정말 저 낯선 개들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나? 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나? 자, 만약에 그거를 뚫고 살아야 된다면, 그것을 내가 뚫고 살고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면, 그냥, 아유, 모르겠다, 경험해봐라. 물면 물리는 거고, 어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반려견이 그곳에서 나쁜,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보호할 수 있어야죠. 도시에서 산책한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이건 어떤 분이 자신의 반려견하고 산책을 하다가 그분이 그랬대요. 우리 개 안 물어요. 라고 하고 우리 개가 다른 개 아이를 물 때 다른 곳을 봤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못 봤죠. 안 물어요. 예, 네,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자, 예전에 애견 캠핑장인데요. 이 개 좀 데리고 가세요. 우리 개를 물어요.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 개가 물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라고 이제 했던 적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2박 3일 동안 그 캠핑장에 있으면서 그 개를 한 번도 데리고 가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애견 캠핑장이라는 게 큰 울타리 안에 이제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개를 풀어놓고 캠핑을 하시는데 그 개들이요. 이 텐트 저 텐트 다니면서 마킹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똥도 싸고 싸움이 나면 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럼 여기다 오지 말아야지 그러면 라고 하는 분위기인 경우들이 좀 있나 봐요. 자, 이 경우들 봐도 사실은 산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구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냥 산책을 하니까 내 반려견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모르겠죠. 내 반려견은 나랑 있을 때 착하겠죠.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보호자님, 그 보호자님에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보호자님 정신 차리세요. 전 바디랭귀지가 조금 크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할 때 아, 좀 실수했어요. 정신 차리세요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개가 분명히 저기 훈련사를 공격하고 있었고 공격하려고 했고 보호자는 만약에 이걸 놓쳤다면 분명히 훈련사를 물었는데 웃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이 아닌 정말 철망이 1.5m인데요. 그거를 좀 멋있게 점프해가지고 딱 들어와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어요. 우리 개는 제가 줄만 잡고 있으면 물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놓친다면요. 놓치지 않게 잘 잡아야죠. 만약에 놓친다면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저 강아지, 개, 반려견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키우시는 분들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아마 이분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럼 내 반려견이 어땠는지 자 볼게요. 개가 아이의 다리를 물었네요. 이것만 딱 보면은 아유 패티캣도 없고 개 사나운 개를 데리고 갔구나. 그런데 이 기사를 조금 더 보면요. 이곳이 쇼핑몰이었었어요. 이 개는 그곳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도 많고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요즘에 배워가지고 강아지 잘 만지지 않거든요. 대신 기쁜 마음에 달려와요. 왔다. 오, 개다. 오, 시마우저. 그러다가 내가 뭐 다른 거 보다가 이렇게 조금만 줄이 느슨해져도 이렇게 엉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호자님은 내 반려견을 잘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내 반려견은 이렇게 많은 빈도의 사람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면 안 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보고 와 진짜 사납다. 40cm 이상이 됐나? 야 진짜 40cm 이상 되는 개들은 다 사납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신경 쓰고 생각하고 내가 이 반려견하고 그곳에 갈 수 있나를 알아야 돼요. 아끼다에게 물려 아마 평생 키우다
했던 강아지였다라고 합니다. 또 예, 너무 안타깝죠. 저런 것들을 봐도 그냥 묶여 있었던 친구들이 저런 교육을, 저런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묶여 있는 친구들은 교육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묶여 있는 친구들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정상이 되지 않습니다. 묶여 산다면요. 예. 그래서 1m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친구들의 이런 삶의 환경이 이 친구들을 조금 더 사회적이지 못하고 우리하고 가깝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서를 가르치는 것도 반려견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전에 이런 보호자님을 봤어요. 좀 컴플레인이었었어요. 아, 진짜 엘리베이터 타기 힘들어요. 우리 개가 뭐 별것도 안 했는데 아,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사람이 좀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개가 좀 짖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짖나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짖고 있는 개를 보고 있었거든요. 진돗개였었고요. 정말 막 이렇게 날려들어요, 막. 예, 움찔움찔합니다. 정말 저분이 만약에 손가락이 조금 저려가지고 저 손가락이 펴주면은 아, 분명히 정강이 두 번은 물리겠다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자, 보호자님, 저기 있는 개 보이시죠? 저 친구가 엘리베이터에서 짖으면서 못 들어오게 하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무서울 것 같네요. 아마 다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앉히셔야죠. 그리고 보호자님이 안 되겠으면 입마기를 하셔야죠.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캐리블루테리어라고 하는 중형견이에요, 사실. 그였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앉아도 잘하고요. 가만히 잘 있는 친구예요. 그분이 살고 있던 장소가 8층이었고 4층 정도, 8층에서 내려와서 4층 정도에서 문이 열리더니 말티즈 두 마리가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그러더니 말티즈 두 마리가 그냥 그 저 가만히 앉아있는 캐리블루테리어를 막 공격하더니만 무어 뜯고 막 난리예요. 그 친구 너무 착한 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남자 보호자님이셨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내가 또 이 친구를 놓쳤다가는 얘가 얘를 물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줄은 바짝 들어가지고 위험에 방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말티즈 친구를 이렇게 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밖에 계신 분이 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개를 발로 찼어.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한탄해 하시면서 이게 동물학대입니까? 이게 동물학대였나요? 그럼 나는 내 개는 어떻게 개들끼리 싸우는 거는 개들끼리 싸우는 건데 사람이 개를 그렇게 방지하면은 안 된다? 아하.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보더콜리 키우셨던 분이셨는데요. 저 분당 구청 앞에 굉장히 넓은 잔디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노는데 분명히 저 보더콜리는 지금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직 걷지 못해요. 일어났다가 엉덩방아치고 한 살 정도 됐을까 하는 친구예요. 한 발짝 내밀고 엉덩방아치고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포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 있는 보더콜리 보호자가 네, 지켜봤어요. 너무 떨리는 순간이에요. 그 아이는 일어났다가 조금씩 걸어오려고 하고 아하하 이러면서요. 그걸 이렇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냥 빨리 달려가가지고 중간에 맞고 그 개 목도미를 잡고 확 집어던졌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집어던지고 아이 아빠 저기 있길래 부르고 이분한테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이렇게 하면서 당신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고. 아니에요. 안 물어요. 장난치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 많이 쳐요. 보더콜리잖아요. 보더콜리 이렇게 장난쳐요. 네, 차 안에서 여러분들 여기 강아지들 안 될 것 같지만 강아지들 데리고 이동할 때 어떻게 하실 거죠? 캔넬에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혹시 난 운전할 때 쑥스럽지만 아직도 내 무릎에 놓고 운전한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 혹시나 운이 나빠서 운이 나쁘면은 에어백이 안 터져야지 운이 나쁜 건데 운이 나빠서 에어백이 터지게 되면 내 반려견의 눈이 튀어나올 거예요. 실제로 제 보호자님이 교육에 오시다가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에어백이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던 저 치아와 친구가 이제 펑 해가지고 가슴에 뿡 부딪혔고 나도 이렇게 부딪혔죠. 눈이 나왔어요.
예, 눈이 났어요. 그대로 해가지고 뭐 사고 처리도 못하고 바로 강아지 데리고 병원에 갔었죠.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개들은 기본적으로 차 안에서 내가 이동하지도 않는데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당연히 아이들이 많은 곳은 걱정을 해야 되겠죠. 예전에 이런 분들을 봤어요. 지나가는데 그냥 어떤 분들이 저기서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가 흉내를 좀 이렇게 과하게 하는데 웃으면 안 돼요. 이분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해서 불쾌했었어요. 아, 너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한번 이런 광경을 봤어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세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자동줄 있잖아요. 늘어나는 줄로. 이렇게 하고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면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오지 마세요. 오지 말아주세요. 오지 말아주세요. 저 다 보고 있었거든요. 오지 말아주세요. 오지 마. 안 되니까 이제 저 목발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개 줄을 잡고 가신 분이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줄을 하고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장애에 대한 비하적 말을 하면서 모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갔고요. 그 일대가 그 분이 몸에 장애가 있었던 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유 개 키우는 누구누구들은 다 정신머리 어쩌고 어쩌고. 왜냐면 그분을 위로해주기 위해서요. 그분이 너무 놀라했었거든요. 그분 방어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내 개한테 목발을 휘둘렀다라는 것으로 되게 몹쓸 말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내 개가 착한데 당신한테 뭐 했어? 당신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뭐 이렇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유 괜찮다고 이상한 사람 많다고 그리고 그 사람 욕을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을 숱하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그냥 나를 지켜주기만 하면 돼요. 내 강아지가 착하든 착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내 강아지가 당장 가서 냄새만 맡을지 냄새만 맡지 않을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친구가 나한테 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규칙을 만들고 모든 배분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약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해요. 약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고려했으면 좋겠는 건 내 개를 보고 놀라할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내가 미리 하는 게 훨씬 더 그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줄만 잡았다고 보호자가 아니죠? 보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호자님들에게 일부러 보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견주라는 말 많이 쓰였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보호자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유가 있어요. 당신은 이 개를 보호하는 사람이야라고 강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보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견주라고 하면 소유자 같은 느낌이 많아서 보호자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보호자님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요. 그 이유는 이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규칙을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보호자님, 보호자, 보호자님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산책은요, 보호자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고요. 산책을 잘 할 수 있게 규칙을 가르쳐주고 교육을 하는 것도 이 지역사회를 위해 한 사람으로 살기 위한 일원으로서 이 개의 보호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산책 너무 즐겁고 좋아해요. 정말 이 친구한테 너가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니라고 하면 보호자님이랑 같이 산책하는 거예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산책을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에 산다면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다면 이런 규칙들 지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라섬이 댕댕이들의 섬으로 변신합니다. 음악 공연, 토크 콘서트, 펫페어, 푸드존, 어질리티 등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댕댕이 페스티벌에서 만나요.